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위키트리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 전문가시죠. 저희 유진수 교수님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 네, 어떻게 잘 학생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시나요? 학생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던데요.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또 그 되게 명강의로 꼽히는 강의들을 주로 하신다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으시다고 하던데. 네,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네. 너무 이론적이지 않고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이제 교수님이 쓰신 가난한 집 마다들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교수님의 수업이 되게 재밌겠다.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 딱 책만 받아보신 분들이 아, 가난한 집 마다들이 살아가는 힘든 세상 이야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이 가난한 집 마다들이. 예, 가난한 집 마다들은 물론 가난한 집 마다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마다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가난한 집 마다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벌들,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어떤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사실 저는 책 보면서 교수님도 마다들이 돼요? 아닙니다.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왜 어떻게 하다가 하필이면은 가난한 집 마다들을 떠올리게 됐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원래 이제 공정거래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재벌의 문제를 항상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 아침 일어나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모가 가난해서 하나들밖에 공부를 못 시켰을 때 그러면 그 아들은 나중에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의무를 갖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이 책을 썼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가난해서 예전에 모든 특혜를 모든 기업에게 줄 수 없고 일부 기업에 줬을 때 그런 특혜를 받은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의무를 갖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집이라는 거는 우리 정부를 뜻하고 마다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뜻하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꼭 부자, 그러니까 재벌만 다룬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특혜를 입은 부자들 또 선진국의 특혜를 받아서 선진국으로 이제 도약한 한국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또 세계에 못 사는 개도국에 대한 도덕적 의무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 책을 보면은 처음 시작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집 마다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이 아들이 부모님에게 또 아들 하나, 그 다음에 막내 딸이 있고 중간에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세 사람 중에 이 사람만 유일하게 이제 그 대학에 가는 네. 그런 그 스토리가 나오죠. 그 뭐 네. 부모님이 논도 팔고 소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 네. 대학에 보내시는데 사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먼저 요새 젊은 분들은 이런 경우가 이제 많지 않아가지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아주 흔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부모가 돈이 없어서 이제 자녀 세 명 가운데서 한 명밖에 대학 공부를 못 시킬 때 네. 이제 일단 책은 어떤 자녀를 공부를 시킬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네.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60~70년대 굉장히 어려웠고 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특혜를 받은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런 지원을 바탕으로 지금 재벌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서 일단 이 가난한 집 마다들의 의무를 얘기하기 전에 네. 왜 가난한 집 마다들이 특혜를 받게 됐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우리 경제 발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부모가 가난해서 한 자녀밖에 대학을 못 보내는 상황에서 누가 대학을 가더라도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마다들이 이제 이 책에서는 가장 유능한 자녀였는데 그 자녀가 대학에 가서 성공한 얘기가 됐고요. 과거 우리나라 정부도 여러 기업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능한 기업을 골라서 지원을 했고요. 그 기업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부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마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다들을 선택해서 마다들이 이제 잘 됐을 때 그거 꼭 반드시 마다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만 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아마 마다들들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책을 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내 얘기네 아니면 뭐 우리 형 얘기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 마다들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마다들들은 네. 또 뭐 왜 우리가 꼭 네. 내가 뭐 그러려고 한 거 아니고 네. 뭐 집이 어려웠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내가 그냥 공부를 가장 잘하니까 이 네. 책에 등장하는 친구처럼 네. 네. 내가 공부를 가장 잘하니까 그냥 나한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은 지원을 받았더라도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건데 네. 왜 그 이유에 내가 베풀어야 하냐는 거죠. 네. 그 베풀어야 하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네네. 거기에 연대 의무라는 의무가 나옵니다. 그는 이제 잘 사는 형제 자매가 이제 못 사는 형제 자매를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특혜를 받건 안 받건 간에 이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마다들이 대학을 감으로 말미암아 네. 동생들은 대학을 가지 못했고요. 네. 동생들이 대학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들이 비용을 지불한 거고요.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난한 집 마다들이 갖춰야 될 의무가 몇 가지 좀 등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의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연대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자신으로 인해서 희생된 동생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제 책에서는 과연 그 보상할 금액이 얼마인가를 네. 한 가지 사례를 놓고서 계산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해야 할 금액은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네. 그 계산 방법이나 그다음에 보상 내용 실제로 보상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혹시 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책의 내용은 그 마다들이 아니라 둘째나 셋째가 대학을 갔어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고요. 그중에서 막내가 제일 마다들 다음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면 막내가 대학에 가서 추가적으로 벌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보상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고요. 그만큼을 보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대학에 관한 권리를 부모가 그냥 마다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한다는 좀 엉뚱한 발상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대학 가는 권리를 경매에 붙였다면 마다들이 그 정도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매를 통해서 지불했어야 되는 금액만큼은
그 동생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 이 가난한 집 맏아들이라는 책이 이런 뭐 비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제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 교수님이 조금 원래는 기업에 그렇게 대기업들의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분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유진수 교수님이 이렇게 이런 책을 그러면 이 정도라면 지금 우리 대기업이 아마 분명 잘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느낀 분들도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책을 왜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신 건가요? 뭐 저는 재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연구도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재벌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또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래서 그 이전과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그렇고 이 사회적 정의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좀 받았던 특혜들 있잖아요. 네. 이런 특혜들을 받았었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 특혜가 있어서 여기서 다 아마 30분을 다 할애해도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일 텐데요. 네. 몇 가지 예만 드리면 일단 그 해방 이후에 일제의 자산을 13개 기업에게 불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불화의 조건이 가치의 10%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15년간 상환하는 조건이었는데요.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는 뭐 거저주는 거와 다르지 않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정부가 법정 환율로 이제 외화를 배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실제 환율은 법정 환율의 한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환율로 외화를 배정받은 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두 배에서 네 배 정도의 이윤을 얻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 그 정부에 의해서 융자를 받은 기업은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습니다. 일단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 국내 금리는 한 25%에서 30% 정도로 매우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됐는데 네. 차관 금리는 5 내지 6% 정도로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차관을 배정받은 기업들은 또 가만히 앉아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얻었고요. 이런 특혜들은 나열하자면 끝없이 나열할 수 있고요. 그 같은 이제 특혜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 이어져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성장 정책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인데요. 이는 유망한 기업, 유망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들 기업과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성장을 이끄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혜융자라든가 지급보증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쟁제한이라든가 세금감면 이런 다양한 특혜들이 주어졌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뭐 우리가 맏아들에게 뭐 전혀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 없이 지금의 상황으로 보자면 그냥 공부만 할 수 있게 부모님이 모든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였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책에 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500원짜리 지폐와 네. 그다음에 공장을 지을 인공위성 사진을 들고 정주영 회장이 외국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러 간 얘기가 테레비 광고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데요. 사실은 그 뒤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와 같은 조선소를 지으라는 강력한 압력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이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트위터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유진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제 정의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같은 주장이냐고. 그리고 또 왜 대기업이 경제 정의에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으신지.
이 부분을 질문을 하시네요. 네, 먼저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과 같은 주장이냐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공한 마다들이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잘 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연대 의무 차원에서의 얘기고요. 그런 의무는 이제 마이클 샌델이 주장한 바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이 주장한 제3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보면 자신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의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성공한 마다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희생된 동생들을 돌보고 보상해야 된다는 의무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것을 제사의 의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왜 대기업은 경제 정의에 귀를 막고 있느냐 이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뭐 제가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제가 대답할 질문은 아닐지 네.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 경제 성장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자기가 뭐 추가적으로 또 뭘 내놔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하자면 마다들이 의사로서 성공해서 굉장히 많은 생명을 살리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기의 도덕적 의무를 다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훌륭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로서 성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희생된 동생들까지 네. 돌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 책은 네네. 대기업들이 좀 경제 정의에 대해서 귀를 막지 말고 한번 좀 들어봐라 좀 깨달아 달라는 차원에서 책을 오히려 썼다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얘기들도 있다. 네. 그 말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대기업이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지 못하더라도 네. 마다들로서 적어도 피해를 입게 했던 네. 그러니까 뭐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피해를 입게 했던 다른 형제들이나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도 다 해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나가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네. 특히 저는 좀 요즘에 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 빵집, 네. 카페 뭐 이런 네. 데 또 재벌들의 손녀 막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동네 빵집이 다 죽어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물려서 온 부고 노력 없이 얻은 부였겠지만 동네에서 빵집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제 책을 보시면 이런 유형은 사실 성공한 마다들 유형에 분류하지 않고요. 네. 나쁜 마다들의 분류로 넣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마다들이죠. 그래서 네. 그 제 책에 나쁜 마다들은 어떤 마다들이냐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린 동생을 협박해가지고 동생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마다들로 그려져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이 현실에 적용을 하면 다른 사람의 사업 영역을 빼앗는 재벌들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네 빵집까지 진출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힘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기업들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 그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할 수 있을 만큼 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빵집, 뭐 분식집 이런 시장에서 중소기업하고 경쟁할 게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해서 당당히 이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좀 면도 서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 저희가 또 요즘에 한참 시끌시끌한 게 네.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네. 이제 집안은 아니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네. 집안 내부적으로. 네. 좀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좀 도덕적으로 좀 둔감해졌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경제 정의나 자신의 네. 도덕적 의무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이게 이제 좋게 보면 좋게 네. 표현하는 거고요. 네.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좀 나쁜 마다들에 가까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나쁜 마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네. 약간 오버랩 되면서 아 이게 진짜 나쁜 마다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뭐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가르치시는데 저조차도 경제에 대해 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막 막연하게 아 좀 재미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경제학과에 온 친구들이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네. 어떠세요? 요즘 이 우리 세대의 친구들도 경제에 관심이 많이 있나요? 제가 요새 느낀 점은 그 요새 취직이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데 그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경제 또 경제학, 또 경제 정의에 대한 생각은 조금 많이 못하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가장 먼저 수업에 들어가시면은 보통 수업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강조하세요? 수업 중에? 뭐 제가 그 강의하는 수업 가운데 이제 공정거래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수업에서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건 강의이기 때문에 네. 우선 뭐 재벌 편에서 강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네. 반재벌 편에서 강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강의는 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된 내용만을 주로 하고요. 네.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이나 아니면 네. 이제 수업 시간 이외에 학생들하고 네. 이제 토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의 책을 다들 읽었나요? 읽고 혹시 뭐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던가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뭐 그 네. 대표적인 게 아까 질문하셨듯이 뭐 네. 이제 마다들이시냐는 질문도 있고 가난한지 마다들이시냐고 가난한 집이었냐는 질문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뭐 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네. 저희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그런 분이고요. 그 얘기가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 네.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 당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네. 등록금을 대주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근데 그 등록금을 대주신 교장 선생님이 그 유명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성북동에 가면 간송 박물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재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네네. 문화재를 사 모은 분이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 대학 등록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분이고 또 이런 분이 요새도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하고요. 아직도 아마 세상에는 훈훈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뭐 지금 딱히 어떤 특정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런 점들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려운 사람들 거를 빼앗으면서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요새 이제 어저께 이제 저축은행 몇 개가 이제 네. 문을 닫았는데요. 실패한 기업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다뤘는데 네. 실패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들 또 기업인들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고 좀 반성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주 그 잘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나라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꼭 실존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뭐 이상적인 국가는 없겠죠. 네.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는 이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그 가장 좋은 국가였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네. 제가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최선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그 벤담이 주장하는 공리주의입니다. 네. 이는 국가로 얘기하자면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정책이 최선인 정책이고요. 네네. 또 하나의 이론이 그 존 롤스의 정의론인데요. 존 롤스는 못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최선의 정책이다. 이제 그런 그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조합하면 네. 공리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극대화돼 그 부를 잘 나눠서 못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지금까지 그 한국 정부가 취한 정책이 사실은 공리주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우선시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는데요. 네. 이게 그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존 롤스의 정의론과 부합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기업이나 네. 부자들이 가진 것을 좀 내놔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단순히 뭐 못 사는 사람을 돕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네. 자신들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고요. 그 피해를 네. 보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면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해야 되는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 맏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모님의 지원을, 전폭적인 지원들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뭐 아까 잠깐 교수님도 뭐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모님의 지원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원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뭐 기업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런 의무들은 반대로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역시나 연대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가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 사니까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제 연대 의무 차원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뭐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은 없을지 모르지만 네네. 사실은 뭐 부모님이나 자연이나 신으로부터 굉장히 특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네네. 뭐 능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좋은 머리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건강한 신체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혜를 통해서 자신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특혜를 못 받은 분들에게도 네. 나눌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더 잘 나누는 그런 것들도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한 분들도 많이 나누는 모습을 제가 보지만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야말로 그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적지만 그걸 나눌 줄 아는데 이제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요. 네, 좀 서로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유가 없고 경쟁이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돌아보면 도와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네, 네 그게 뭐 반드시 이렇게 돕는다라는 게 반드시 뭐 어떤 기부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요새 뭐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게 꼭 돈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면 그 제 책에 보시면 이제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돼서 개도국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이 개도국을 도와준다고 해도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가진 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개도국을 도움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극빈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노하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개도국에 전수하는 게 그 개도국을 위해서 참 도움이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국내로 보면 자수성가한 분들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또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면 또 다른 분들이 그를 통해서 또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문화가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간 저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돈을 쥐어주면서 이마 나도 뭐 이만큼 갖고 시작했으니까 너도 시작해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편이 나중에 비용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준 효과가 되진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줘서 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재능 기부와 노하우 기부 이런 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활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늘 저희가 30분 정도 얘기를 나누기로 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교수님이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건 누구나 뭐 지금 여기에서 칭하는 마다들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마다들들에게 경고라고 할까요? 이건 좀 너무 강한가? 좀 마다들들에게 좀 부탁의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생들의 희생으로 성공한 마다들이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 의무는 도덕적 의무니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다들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이웃들이 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현실에 적용하면 재벌들과 대기업들과 부자들이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하는 거는 이제 자발적인 그런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다 안 할 때 사회적 압력은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이 사회적 압력이 증가되면 이게 정치적인 압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 이게 정부의 규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의 뜻대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하더라도 재벌들과 대기업들이 좀 반성해서 좀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분들과 나눌 줄 아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좀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열심히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좀 꼭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이렇게 꼭 하시고 싶었는데 못하셨던 얘기가 있으시면은 좀 또 하나는 제가 이 책을 내니까 이제 매스컴 이런 데서는 이제 대기업 재벌 문제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제 책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인이 개도국 국민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 또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덕적 의무 이런 걸로 보면 꼭 이 문제가 재벌이나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에 특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입은 특혜가 없었나 내가 입은 특혜가 있었다면 이 특혜를 어떻게 사회에 돌려줄까를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고민하는 세상이 오면 조금 더 살기 좋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없네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됩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오셔서 좀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